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귀국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귀 앞에서 지금 성벽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4장에서 살폈죠. 어떤 문제가 있었죠? 이제 외부에서 도전이 있었습니다. 이웃 민족 사마리아가 그 수장 이름이 뭐였죠? 산발랏. 산발랏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는 일을 비웃고 회방하려는 계책을 가지고 도전했고, 또 암몬 사람 도비아가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도를 다시 수축하는 것을 시기하면서 회방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접하고 느헤미야가 모든 백성과 함께 기도하면서 한 손에는 쟁이를 들고 일하게 하고 계속 성전 건축, 성벽 수축을 하도록 하고,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사마리아가 공격해 올 것을 대비해 가지고 철저하게 방어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도록. 그래서 이제 외부의 위협이 이제 비로소 잠재워진 거예요. 외부의 도전이 사그라들자마자 오늘 5장 딱 열어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내부의 문제가 터졌어요. 흔히 공동체에서 자주 경험하는 그런 시퀀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외부의 문제가 있을 때는 일단 오히려 내부 결속이 되죠. 싸워야 되니까, 전쟁해야 되니까. 전쟁 통해 부부싸움 하는 사람 있습니까? 부부싸움 할 겨를이 없죠. 뭐 반찬 투정하면서 다툽니까? 그럴 때가 아니죠. 그러니까 외부의 그 도전은 오히려 우리 내부를 결속하게 만드는 그런 좋은 역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내부의 문제들이 잠잠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게 뭐예요? 우리들의 문제. 그런 비슷한 그런 그 시퀀스로 지금 느헤미야 공동체도 그런 아픔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불거졌습니까? 여기 보니까 1절 말씀 보니까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근데 동족 내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데 그 내용이 2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장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빛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이 어떤 그 정점에서 일이 터진 거예요, 그죠? 마침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 건설하기 위해서 돌아왔을 쯤에서 지금 경제적으로 큰 도전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예. 첫째는 뭐예요? 흉년이에요, 일단요. 예. 느헤미야가 돌아가서 성벽 건축하는 해에 풍년이면 참 좋았겠는데, 예, 안타깝게도 여기 4절 말씀, 3절 말씀 보니까 흉년이 들었다 그렇게 백성들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먹고 살 게 지금 막 힘들어져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기 자녀들을 노예로 이렇게 팔아먹는 그런 어려움을,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유다 민족들이 늘 지금 경험하고 있는 아픔이 뭡니까? 세금. 페르시아는 바벨론과 다르게 굉장히 모든 민족들은 엄청난 땅을 차지하고 나서는 인도서부터 이디오피아까지 차지하는 대국이었거든요. 근데 그 대국이 어떻게 계속 자기네 손아귀에 넣을까? 예. 지난 우리 토요 새벽 기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127개 총독부로 나누어서 관리했어요. 그래서 총독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세금을 바치도록, 그러면서 굉장히 회유책을 쓴 거예요. 모든 민족들이 자기 땅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자치 정부를 만들어서 통치하게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느헤미야죠. 지방 총독이 된 거죠. 강서편 총독이 127 총독부 중에 하나인데, 그 5 관할 총독부 안에 속해 있는 게 유다, 사마리아, 암몬, 애굽, 수리아 이런 총독부들이 강 건너편 총독부 밑에 있었고, 그 밑에 아까 산발랏도 있었고 도비아도 있고 지금 지방 총독이 된 느헤미야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아주 그냥 총독제로 이제 페르시아는 제국을 나누어서 세금을 징수하고 있었어요.
말만 잘 들으면, 세운말 잘 들으면 너희끼리 예쁘게 살게 해줄게 하는 어떤 그런 회유책을 쓴 게 페르시아인데요. 이 세금 문제가 또 여기 보니까 세금, 내야 될 세금, 그 다음에 흉년,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였어요? 이 어려운 때를 노려서 돈 벌려고 하는 유대 어떤 부자들 소행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게 된 겁니다. 그 결과 밭과 포도원 저당 잡혔고 자녀들은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느헤미야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그 주제를 리더십을 잡고 읽어나가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드렸는지 금요일 토요일날 말씀드렸는지 혼동이 되는데 저는 그 성경 중에 느헤미야는 최고로 좋은 리더십 교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읽을 때마다 이렇게 밑줄을 그게 돼.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훌륭한 리더십을 정말 다 이렇게 지식을 아주 짧은 책에서 얻을 수 있는 엄청나게 좋은 리더십이 왜 52일 만에 150년 동안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벽을 52년 만에 그냥 일으킨 리더십이잖아요. 물론 3개월 기도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만 3개월 기도하고 52일 만에 탁월한 리더십으로 민족의 수치로 그냥 폐허된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해냈잖아요. 그래서 제가 권면하는 게 읽어나가실 때 느헤미야는 밑줄을 그면서 아, 참 대단한 리더십이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것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중요한 원리들이 그 속에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그 인트로덕션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탁월한 효율적인 사람들은 첫째 문제를 문제에 삼지 않아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항상 있는 거거든요. 문제에 과민 반응하지 않아요. 예. 항상 뭐예요? 창의적 대안을 제공해서 그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다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내가는 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니헤미야가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일을 듣고 6절에 보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것도 중요한 단어라 생각해. 내가 이 말을 듣고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그러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를 매니지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효율적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리액트 한다 그랬죠? 거기에 잡혀요. 그럼 안 돼요. 예. 감정으로 그냥 대응하면 그건 정말 아무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게 당연하죠. 그렇지만 분노를 매니지 하는 거예요. 니헤미야는. 왜? 그게 리액티브하지 않고 프로액티브로 가는 아마 첫 번째 관문일 거예요. 화내지 않고 냉철하게 생각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창조적 대안을 기도 가운데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나 보세요. 여기 아주 짧게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는 자서전적 기록이에요. 지금 일 다 마치고 은퇴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느헤미야가 회고록식으로 이렇게 적은 거예요. 성경인데요. 그게 성경이 된 그런 문헌인데요. 아주 짧게 적었는데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7절 깊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그 사이에 그죠? 그 듣고 분노하고 그냥 즉석에서 그 분노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고 깊이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그리고 처음 한 건 뭐예요? 여기 보니까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 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이게 무슨 말이죠?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구분돼서 나왔는데요. 구분돼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뭐 어떡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화가 왕창 나서 지금 야 어떻게 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그렇게 나와서 깊이 생각하고
뭔가 계획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 거죠? 대회를 열었나요? 모든 사람 모아가지고서는 민장과 지도자 세워놓고 막 꾸중했나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민장들과 귀족들을 따로 불러낸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사람 내가 얼마나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를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게 지적한 거예요, 먼저요. 그 사람 내가 자기의 잘못을 이해하게 했어요. 부끄럽게 생각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대회를 연 거예요.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 앞에서 이 사람들의 잘못을 쳤어요.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었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줬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 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의 일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과 그들에게 말할 대로 행하겠다 맹세하게 하고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백성들 앞에서 귀족들과 민장들의 잘못을 지적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지적한 다음에 나도 백성들에게 돈을 꿔준 적이 꿔줬는데 이제부터는 나도 그렇고 너희도 그렇고 이자를 받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죠?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 동족들이 지금 먹고 살 게 없이 힘들어하니까 그 사람 내가 꽂은 것을 100분의 1은 그냥 무상으로 그냥 주자 그렇게 결정을 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지금 민장과 귀족을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사람 내 망치 주려고 그런 걸까요? 예, 그 반대인 거예요. 이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엄청나게 자기들 리더들에 대해서 지금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커뮤니티가 살아야 되잖아요. 커뮤니티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원성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아픈 상한 마음들이 만져짐을 당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상생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꾸짖는 거예요. 그리고 꾸짖음을 당한 리더들이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딱 열어주는 거예요. 왜? 이게 윈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윈윈이기 때문에. 그래야 백성들이 더 이상 민장과 귀족들 원망하지 않고 건강한 관계 속에서 함께 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두 가지 단계에서 이렇게 딱 세워줘. 오늘 그 리더십의 관점에서 이제 뭐 그건 스토리고요. 그러니까 니헤미야의 관점에서 이 사건 이렇게 바라보면 니헤미야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참 또 중요한 어떤 그런 지도력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도덕력을 도덕심을 기초로 한 공익을 추구하는 자세예요. 보통 일반 시중 저 리더십 책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표현인데 특별히 이제 정치
학의 리더십을 다룰 때 제임스 맥그리거 버ns라는 사람이 포인트 아웃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높은 도덕력을 기초로 한 공익 추구, 리더십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버ns 말은 이제 버ns라는 학자는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리더십 역사를 바꾼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이제 거래적 리더와 변혁적 리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변혁적 리더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민족과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런 리더십은 두 가지로 규명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뛰어난 비전이고 두 번째는 뛰어난 도덕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도덕성. 어떤 좋은 예가 있을까? 저 깐디일 거예요. 깐디. 깐디 기억하시죠? 물론 뭐 크리스천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영국 아니 남아공 유학 갔다가 성경책을 발견하고 마태복음 읽다 큰 감명을 받아하고 크리스천이 되려고 했는데 남아공에 있는 뭐 지금 뭐 역사적으로 남아공에 있는 그 남아공은 그 인종차별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랬다는 거죠. 문전박대한 거예요. 깐디를. 그렇지만 깐디가 그 산상보훈을 읽으면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유학 간 시절 깊은 감명을 가지고 가슴에 새기고 그거 가지고 인도로 돌아와서 일으킨 게 뭐예요? 무폭력 저항 운동이에요. 그 당시 인도는 영국 밑에 식민지 살고 있었는데 이 뛰어난 젊은이가 옳지 않다. 그래서 민족 독립과 해방을 추구하면서 성경이 가르쳐준 철저한 원칙에 따라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철저한 원칙을 따라서 무폭력 저항 운동을 통해서 결국 영국을 쫓아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그 인도 사람을 이렇게 규합할 수 있을까? 뭐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깐디 뛰어난 도덕성입니다. 뛰어난 도덕성.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 저 기차 타고 가다가 신발이 떨어지니까 얼른 벗어갖고 나머지 신발도 던지더라. 깐디가 옆에서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어차피 내가 멋이니까 남이 신어야 되니까. 어쨌든 이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원수 사랑하는 거 왼쪽 밤 때리면 오른쪽 밤 되는 거 오리가 저금 심리하는 거 어떤 삶의 기준에서 정말 잘 산 사람 중에 하나가 보면 깐디예요. 뛰어난 도덕성 때문에 결국 지금도 뭐 역사의 별 같은 사람으로 우리랑 신앙은 다르지만요. 전혀 정말 이교도 사람이지만 존경을 받고 있잖아요. 존경. 그런 데 비해서 히틀러는요. 예, 민족 우월주의자로 민족을 규합하는 놀라운 리더십을 갖췄지만 지금은 악당으로 그냥 왜? 다른 민족을 막 죽이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유대인들을 막 몇백 명씩 죽이고 뭐 기름 짠 거로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아무리 탁월한 다른 리더십이 있더라도 도덕성 때문에 성경적으로 보면 모세, 아브라함, 다윗 다 탁월한 도덕성을 가진 사람. 특별히 다윗이요. 다윗은 왜 이스라엘 역사, 우리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뛰어난 뭐 실수한 거 있습니다만 이렇게 뛰어난 사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왕이 됐을까? 사무엘상 맨 마지막에 보면 그 얘기 아시죠? 예, 그 다윗이 사울 피해서 도망가다 너무 힘드니까 막 10년 동안 그냥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그냥 숨을 데 없는 사막 땅덩이에서 도망댕기다 너무 힘이 드니까
골리앗 나라로 망명해버렸어요. 저 블레셋으로 망명간 거예요. 정말 잘못한 거죠. 하나님께서 사무엘 통해서 선왕으로 차기 왕으로 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이 어떻게 블레셋 원수의 나라에 망명갑니까? 뭐 어떻게든 거기 가서 군대들과 함께 신세지고 있는데 전쟁이 벌어졌어요. 블레셋 연합군 성마다 이제 그 왕들 다 소집해서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소상가상으로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참전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참전하게 됐잖아요. 할 수 없는 거죠. 거기 지금 그 망명과 살고 있는데 나 싸움 안 하겠습니다. 그럼 이건 이거 저희가 편명하니까 죽을 테니까 할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전쟁을 치고. 그래서 갑자기 다윗이 유다랑 적군이 되는 그런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을 펼쳐지는데 하나님 은혜로 다른 성에서 온 왕들이 이렇게 보더니 너 이 사람은 위험하다. 이 사람이 우리 원수였는데 괜히 우리 전쟁 나갔다가 이 사람 우리 뒤치면 어떡하냐. 이 사람은 전쟁 절대 할 수 없다. 그래갖고 결국은 그 하나님 정말 은혜로 다시 그 시글락성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가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민족이 쳐들어와가지고 도덕자가 쳐들어와가지고 다윗이 살고 있는 시글락을 완전히 뭉개버렸어요. 아이들, 아내들은 다 노예로 잡아가 버리고 전쟁 나간 통에 재산 다 가져가 버리고 나머지 성은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거 보고 다윗을 쫓던 600명 다윗의 군대가 완전히 절망한 거예요. 절망.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정말 다윗이 삶에서 가장 귀한 저 가장 심각한 위기를 경험해요. 그게 뭐예요? 부하들이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가 가장 신뢰하던 유다 부하들이 다윗을 그냥 칼로 찍고 그냥 끝장내자. 더 이상 하지 말자. 더 이상 망명생활 하지 말자. 그렇게 결단하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다시 부하들을 설득한 거예요. 가까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도적대들을 쫓아가면 이 도적대들이 누군지 잡을 수 있다고 하시니까 거기 뭐 이렇게 자세히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다윗이 그렇게 설득한 것 같아요. 기도한 후에 힘을 얻고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들은 가까스로 그냥 여기서 그냥 이 너무 힘든 10년의 망명생활 끝장내고 그냥 다 흩어지든지 각자 알아서 살든지 왜냐하면 지금 자기네도 다 지금 애들 다 잊어버렸잖아요. 지금 재산은 빵 넘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이 설득했기 때문에 가까스로 힘을 얻어가지고 추격하게 된 거예요. 근데 600명 중 400명은 너무 힘이 들어갖고 우리 못하겠다. 지금 전쟁 참전하고 와갖고 기력이 없어서 못 가네. 200명 데리고 지금 추격하는 거예요. 도적자를. 근데 거기서 이제 다윗의 뛰어난 도덕성이 거기서 드러나잖아요. 사흘 길을 갔어요. 광야에서 보니까 애굽 소년. 이집트 노예가 사막에서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 여러분 처했다면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이게 다윗의 뛰어난 점이에요. 다윗이 거기서 멈춰서요. 이 노예 소녀가 병들어 죽어가는 거 보고 지금 자기 아내, 아이들, 재산 다 지금 도덕대가 가져갔는데도 다윗은 더 이상 가지 못해요. 이 사막에서 죽어가는 아이 살리기 위해서 200명 군사와 함께 멈춰서서 얘를 3일 동안 돌보는 거예요. 얘가 회복이 돼서 보니까 누구예요? 다윗의 성을 시글락성을 침범해서 다윗 아내, 부하들의 아내, 아이들을 데리고 간 아멜렉 리더가 노예로 쓰다가 종으로 쓰다가
버리고 간 아이예요. 왜? 병 걸려서 죽게 됐으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이 아이의 정보 때문에 결국 이제 아멜렉 마을로 가서 여인들과 아이들 재산들 다 이제 회복해서 가져오는데요. 뭐 회복하건 말건의 관점에서 아니라 보세요. 사람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소용 가치가 없으니까 버리는 리더. 거기 있죠? 자기한테는 아무 실질적인 유익 줄 게 없는 노예 소년이에요. 아니, 사실은 정말 화급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 버려진 이 소년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는 리더, 여기서 차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세요. 뛰어난 도덕성이에요. 사무엘 하 마지막에 보면 다윗의 얘기를 부록으로 적는 가운데 그런 얘기도 있죠.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고 하점 전쟁이기 때문에 목말라서 지금 허덕이고 있어요. 그걸 보고 다윗을 존경하고 따르는 부하가 생명을 걸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뭘 가져오죠? 가죽부대에 물떠와요. 그것을 보고 다윗이 너무나 놀래요. 왜? 자기의 이 갈증 때문에 자기 병사가 생명을 걸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그 앞에서 뭐예요? 전율하는 거예요. 그게 도덕성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시지 않아요. 나는 너의 생명을 마실 수가 없다. 물을 땅에 붓잖아요. 도덕성의 얘기예요. 예. 다윗 삼촌에서 볼 수 있는 뛰어난 도덕성이죠. 니에미아 오늘 이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윈윈 많이 들어본 그런 원리들도 있지만 탁월한 도덕성을 가지고 예, 자기서부터 이제부터는 이익을 취하지 않겠다. 뭐 사실은 5장 후에 보면 총독의 녹을 벗지 않는 그런 기사가 예, 연이어서 나오는데 뭐 이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중요한 건 뭐죠? 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두신 그 삶의 현장이죠. 현장이죠. 첫째는 가정이겠죠.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가족,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뛰어난 도덕력에 기초한 공익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셨잖아요. 요구하시는 게 뭐죠? 그 성도라는 말 그 자체예요. 다름이에요, 다름. 우리 세상과 달라야 돼요. 우리 가치관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 무슨 말이죠? 우리의 도덕성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아, 우리 아빠 엄마는 다르다.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리더십인 거예요. 필요한 리더십이에요. 아, 저분들은 내 친구 부모랑 다르다. 내 친구 부모님들은 삶의 쾌락이 목적이라면 우리 엄마 아빠는 아니다. 저분들은 오히려 전략하고 근면하게 살면서 주님께서 말하시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을 더 염두에 두고 살고 있구나. 공동체, 아니 공익을 추구하고 있구나. 느끼실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그게 영향력인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지는 영향력.
근데 반대로 말이죠. 우리 부모님 자녀들이 이렇게 보는데 교회에서 또는 학교에서 배운 어떤 그런 당연히 지켜야 될 도덕, 그 윤리관에 볼 때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는 아무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영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합해서 나오는 거지만 도덕력에 베이스한 사랑 추구에서 나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업터전에서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그 현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있을 때 다르다. 저 사람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윤리는 우리보다 당연 우세하다. 저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영향력인 거예요. 그게 리더십인 거예요. 그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게 리더십이 없는 거죠. 타고난 도덕력을 기초로 한 공익추구. 변혁적 리더인.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에요. 그렇다고요? 뭐 리더십을 그러니까 뭐 예.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셔도 안 돼요.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 리더십은요. 우리 크리스천 리더십 얘기할 때 잘 얘기하는 영어권에서 잘 얘기하는 그 프레이즈가 있어요. It should be inside out. 하트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지 무슨 뭐 수단 방법을 알아가지고서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진실한 리더십이에요. 진실해야 돼. 그러니까 아 정말 우리 부모님은 정말 다른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가치로 가득 찬 사람이다. 이게 판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 권위죠 그게. 영적 영향력이요. 안과 밖이 같은 거죠. 그냥 우리 아이한테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내가 폼 잡는 거 아니고 사과처럼 겉은 빨갛고 속은 하얀 거 그거 말고 토마토처럼 겉도 빨갛고 속도 빨간 속으로부터 밖으로 나가는 영향력이고 그런 우리 인격이 되었을 때 우리가 섰는 자리에서 정말 신선한 리더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진실하게 우리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늘 비추시고 성령이 조망해 주시는 그 은혜로 예수 바라보시고 그 바라봄 속에 우리 형상이 변해서 우리 영혼 속에 정말 그리스도가 이렇게 그 형상이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은혜입니다. 탁월한 도덕성으로 자기 이기심을 극복하고 주님 부탁하신 것처럼 우리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니까요. 내 인격이 그냥 선한 일이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귀한 복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